입니다. 자님들 반갑습니다. 오늘 먹을 거는 그 미스터 피자에 파는 하와이안 딜라이트 라지 사이즈인데 치즈 크러스트 뒤에 치즈 들어있는 거 있죠? 이거랑 오븐 치즈 베이컨 크림 스파게티는 얘고요. 그리고 치킨 스파이시 크림은 얘. 얘는 마지막으로 BBQ 갈릭 라이스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요거 있고 피자 두 조각은 저희 부모님이 드셨어요. 어머니 아버지. 네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이거를 먹는 이유는 내일 하와이 가요. 하와이 가면은 에? 이런 거 많이 팔겠지? 일단 얘 보시면은 짠. 이렇게 했는데 얘는 일단 전자레인지 좀 돌릴게요. 그리고 오늘 그리고 얘 제가 얘 바꿨어요. 그래갖고 화면이 좀 왔다 갔다 할 텐데, 제가 산지 지금 한몇 시간밖에 안 돼갖고, 잘못 만지니까, 나중에 조금, 이렇게 잘 만질 때쯤 좋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. 하와이안 피자의 특징, 여기 파인애플이 들어가죠. 이렇게 파인애플이. 파인애플은 구우면 더 좋아. 파인애플이랑 얘는 그 둥그런 베이컨. 우와. 요 파인애플 있으니까 엄청, 단이 엄청 달아요. 참 듣는 여자님 한개 팬클 고맙습니다. 야, 파인애플이랑 같이 먹으니까 좋다. 그 전에, 뒤에 거. 치즈 크러스트긴 해요. 안 늘어나네, 근데. 자, 전자레인지에는 1분 말고 30초만 돌려요, 우리. 되게 잘 어울려요. 파인애플이 오히려 더 달아지고 되게 좋아. 시현님 한개 서포터 고맙습니다. 아, 미카님이 내일 하와이 잘 갔다고 맛있게 먹으러 500개 리게 다이소 한딱 5만원 정도거든요. 맛있게 잘 먹고 내일 하와이 잘 갔다 올게요. 고맙습니다. 미카님 500개 이어서 이렇게 가서 천국을 구경하고 오라고 천사계를 네. 잘 갔다 올게요. 누나랑, 예, 저희 친누나랑. 미카님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일단 얘네를 전자레인지에 조금씩 돌릴게요. 30초씩만. 하와이에 있는 동안은 아프리카 라이브 못해요. 야, 쿨가이님, 쿨하게 별풍선 100개 잘 갔다 와. 고맙습니다. 근데 아마 가서 와이파이가 잡히면 켜보긴 할 텐데, 잘안될 거예요. 와이파이가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. 자. 위에 파슬리 가루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파처럼 모양을 냈고 이렇게
얘는 스파이시니까 조금 매콤한 거예요. 되게 돌돌돌돌 말아갖고. 마지막 데코 활용점으로 끝에 고기를 하나 꼽아주시면은 완성 이렇게 딱 알맞게 한 입에 넣을 수 있죠. 아, 너무 느끼한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걸 추천해드려요. 딱 30초 돌린 하와이안. 야, 치즈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? 아, 뜨거. 라면 같네요. 3박 4일인데 거기서 일요일 날 출발하는데 한국에 월요일 날 도착해요. 저 오늘 정신이 진짜 없어요. 삼척 서본 연두님 한개 팬클 고맙습니다. 얘는 치즈인데 이렇게 치즈가 다 떡이죠. 마치 자장면처럼. 오, 안녕하세요. 노을관님, 666개로 팬클럽을, 야, 본방에서 이렇게 쏘시면은, 드릴만 하죠? 야, 노을님, 666개로, 고맙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와, 진짜 맛있죠? 네, 끝났어요. 아, 그리고 미스터 피자에서는 시키실 때 얘가 하나 100원이에요. 갈릭 디핑 소스. 이거는 무조건 9개씩 더 시켜야 돼요. 이쁘시기면 50개로 팬클럽 가입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. 얘가 떡이 좋은데 얘는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될 거예요, 아마. 요거 은박지가 전자레인지 돌리면 파박파박 터져갖고. 식어서 더 맛있죠. 맛있게만 먹어주면 되죠. 아, 고맙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발질? 벤츠 언니 학교에서 인사했는데 왜 씻고 가냐? 뭐 뒤통수에다 대고 인사하신 거 아니에요? 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저다 지나가고 인사하시면은 죄송하지만 제가 뒤통수에까지 눈이 없어갖고 눈이 또 작아서 앞에 있는 것도 보기 힘든데 뒤에까지 어떻게 봐? 그죠? 우리 일러스트 티벳너구리님 우리 너구리 닮았나 안 닮았나 모르지만 100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얘는 원래 이거 찍어 먹으려는데 소스가 없네요. 이럴 때는 갈릭 디핑이 있죠. 그리고 미스터 피자는 9시 20분이 지나면 샐러드 바가 안 시켜지네요. 샐러드 있잖아요. 홈 샐러드 9개 들어있는 거. 그게 안 돼. 그래갖고. 얘는 비비큐. 총리님 333개 고맙습니다. 아, 좀. 아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
다들 하와이 잘 갔다 오라고 막 터지네요. 하와이에서 꼭, 아, 뭐 하지, 근데. 저희 누나가 스케줄표를 짰어요. 아침 먹고, 간식 먹고, 점심 먹고, 간식 먹고, 간식 먹고, 저녁 먹고, 간식 먹고, 야식 먹고. 하루에 이렇게 짜놨더라고요, 누나가 스케줄을. 안 놀아, 바다 안 가요, 우리. 좀 바꿔야 될것 같아. 얘는 BBQ 갈릭 라이스. 보시면 고기도 있고, 바다나만 구경 정도? 그냥 불고기네? 파인애플 들어있어. 여기에 파인애플이 제일 맛있어. 이 안에 있는 재료 중에. 바베큐에요, BBQ가 아니라 BBQ라고 써있어요, 그 메뉴에. 피자만 해서 22,000원이요. 얘는 그닥 추천은 안 해드릴게요. 그냥 누가 사주면은, 사주는 사람이, 야, 나 이거 좋아하는데, 그러면은 드시고, 굳이 먼저, 야, 이거 괜찮아, 라고는 하지 마세요.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. 하행님 한개 팬글 고맙습니다. 왜 전자레인지? 알겠어요. 치즈는 근데 굳어도 꾸덕꾸덕하니 참 맛있거든요. 그래도 분리라는 분이 있으니까. 이제 하와이 갈 때는 핸드폰, 그 자동 로밍 하면 핸드폰비 한 100만 원 나와요? 아, 왜 이렇게 깜빡이냐. 잘 먹었으면 어서 와요? 아, 이거 써야 되는데. 여기다가 다시 스파게티를 넣어야 되는데. 뭉게뭉무 빠빠님, 5개 고맙습니다. 해외 데이터 로밍? 아, 근데 뭐 가서 제가 연락할 사람이 있을까요? 자. 아까보단 조금 풀어졌어요. 켄트족 천왕님 11개, 아, 11개 팬클럽 가지 고맙습니다. 여기 뭐가 묻어갖고. 그러니까, 아니, 방송을 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, 해외 와이파이나 3G는 그 속도를 못 잡아. 주영님 1개 고맙습니다. 잘 말렸다. 꼭 뒤에는 김병지씨 옛날 꼬리머리처럼, 아프리카 사탕님 한개 고맙습니다. 살짝 돌려 먹어도 맛있다. 파보이님 스물, 아, 한개 고마워요. 저는 98년도 프랑스 월드컵 때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막 축구 보고 그랬어요. 맞아, 또 어릴 때는 저희 초등학교 때 엄마들이 애기들 금얼이 많이 했어요.
얼마나 인기 아니었, 장난 아니었지. 울프컷의 원조? 벤츠님, 피클 위에 스파게티 올려서 토핑처럼? 맛있지. 자. 친구들 스파게티 먹으면, 야, 스파게티 한 입만! 이라고 한 다음에 포크를 꽂고, 이렇게 마시면 돼요. 아, 나 스파게티 한 포크만. 딱 한 포크 말아갖고. 예, 님들, 저 그냥 핸드폰 정지시켜놓고 갈게요. 로밍 안 하고. 어차피 가면 와이파이 되니까, 뭐 카톡이나 문자, 아, 카톡이나 메일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. 아니, 3박 4일 있는데 굳이 유심을 살 필요 없잖아. 하와이 가면은, 데이브 앤 버스터 가봐요 추천해드립니다. 뭐 하는 데예요? 느끼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이고, 살짝 매콤한 거는 이거 추천. 아, 이거 깜빡했다. 저는 SK랑 KT 두 개 다 써요. 핸드폰이 두 개 갖고. 저렇게 시뻘겋게 사 입혀갖고. 근데 왕주 아시죠? 왕주가 이렇게 먹어요. 아, 왜 이렇게 먹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. 왕준 암튼 핫소스를 요렇게 많이 뿌려 먹더라고요. 자, 한 입에 넣으시려면 앞에 조금만 접어주시면 돼요. 근데 얘는, 님들 얘 원래 조금 신맛 안 나죠? 아, 진짜 이건 님들한테 냄새, 한번, 그거, 냄새를 맡게 해드리고 싶다. 이게, 신 느낌이 살짝 나요. 양파가 들어가 그런가. 아까 그냥 먹으려는데, 뒷부분이 좀 더 심하거든요? 예, 일단 저 내일 하와이 가야 되니까 얘는 빼놓을게요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. 그냥 이 느낌이 맛이 우리 여름에 소풍 갈 때 가을 봄이나 그때 엄마가 볶음밥을 맛있게 싸주셨는데 도시락을 딱 여니까 쉬었어. 그 느낌 나요. 아, 뱉진 않아요. 아깝잖아. 조금 먹으면은 괜찮을 거야. 저는 진짜로 고등학교 때 삼각김밥을 사갖고 간 적이 있거든요. 그냥. 아. 아, 이쁜 티에 흘렸네. 됐다. 근데 삼각김밥을 딱 까는데 막 다 쉬어갖고. 위에다가는 살짝 매콤한
스파게티 싹 올려놓고 그리고 내가 가까이 있는 거 되게 잘 잡는다. 멍청하지만 않은 것 같아요. 아 근데 이거다 조명 때문에 제가 조명이 이쪽에 밖에 없거든요. 이쪽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밝게 잡고 이렇게 하면 좀 멋대로네 진짜 씨. 맛있어 맛있어. 오. 얘네 소스가 다 풀었고 얘네 조금 남았으니까 얘에다가 섞을게요. 예, 저 시험 다 끝났어요. 이제 방학이니까 내일 바로 가요. 아, 이거 밝게 고정하는 게 있어요. 제가 진짜 아직 못 만져요, 요 카메라를. 제가 조금 더 잘 만져갖고 아유 이유아유님 한 게 고맙습니다. 꼭 이거 화질 설정 같은 거 잘 해놓을게요. 죄송합니다 오늘. 그리고 요즘 애플 망고? 싸자라니 11개 고맙습니다. 요즘 애플 망고가 되게 유행이에요. 마트 가니까 애플 망고 팔고 동네 마트에도 애플 망고를 팔더라고요. 식감이 10개 고마워요. 갈릭 까놓은 거 냅두고 또 까네. 두 개 먹으려고 이렇게. 됐죠? 쪼아님 33개 고마워요. 이제 갈릭 디핑은 좋아. 망고스틴은 저 먹어봤는데 뷔페에서 먹었는데 다 얼려놓은 거를 주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가 시린 기억밖에 없어요. 아유 도도한 친구 중계방에서 도도하게 100개를 에이 가져라. 고맙습니다. 아 다른 소스가 있네. 잠깐만요. 오예 핫소스 있다. 오! 아 파마산 파우더. 이거는 피자 뭐야 핫소스도 있다. 그리고 인천공항 가니까 샤워한데도 있지만 그래갖고 내일 가기 전에 샤워를 한번 인천공항에 사고 갈까. 아 예. 인천공항 놀거리 치니까 되게 많이 나오던데 맥주도 주고. 이것저것 다 주던데 아주. 아 공항에서 샤워가 가능하더라고요. 인천공항이 세계 그 랭킹 안에 드는 공항이라며요. 근데 진짜 오늘 밝기 때문에 너무 죄송해요. 제가 봐도 좀 답답할 정도인데
인천공항 10년째 1등? 야. 자, 일단 이제 마지막인 내는 전자레인지에다가 살짝만 돌릴게요. 저 공항에서 일해요. 안녕하세요. 공항 친구 안녕하세요. 자, 저 낼 동안 살짝 정리를. 오, 텁텁해. 안 돼요, 얜. 야, 숑리님, 이 막간을 이용해서 백국에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얘는 살짝 치우고요. 공항 지상직이요. 공항 지상직이면은 뭐예요? 진짜 몰라서. 지상직이 뭐 하시는 그거예요? 아니면 공항 그 우리 짐 같은 거 할 때 우와! 아, 티켓팅 같은 거 해주시는 분? 아, 안녕하세요. 네, 잘 부탁드립니다. 혹시, 아, 근데 저는 짐이 진짜 없어갖고, 그게 걱정이에요. 가방을 딱 올렸는데, 가방 안 받아줄까봐. 가방밖에 없으니까 뭐, 진짜 별거 없고. 글쎄, 하와이 가서 운동은 모르겠고, 한번 아침 새벽에 그 해변길 한번 뛰어볼까 생각 중이야. 외국 가면은 되게 아침에 우통 벗고 팬티 하나만, 아, 팬티가 아니라 바지 하나만 입고 이렇게 막 뛰시는 분들 많잖아요. 한번 하와이안이 돼볼까. 글쎄, 하와이에서는 팬티 입고 막 뛰어도, 수영복이구나, 인정해주실 것 같아. 꼬봉님, 감사합니다. 뭐, 무용하시는 분들, 아니면 예체능 하시는 분들, 몸 관리 하시는 분들, 제 방 보시면서 위로가 된다니, 좋네요. 누드비치 알아봤는데 거기는 평균 연령이 한 4, 5, 60대래요. 안 가려고. 조용히 11개 감사합니다. 거기 가면 왠지 손해보는 기분일 것 같아요. 왠지 모르게 괜히 내가, 아, 안 될 것 같아 이거. 누드비치 가면은 저는 어떻게 서 있을 거냐면요. 네, 이러고, 뭐야 이거. 콜라. 이러고 서 있을 거야, 이렇게. 아, 저, 어, 막 이런 거 하고. 이럴 거예요. 당당하게 막. 아, 막, 어, 막 이렇게 다리 벌려갖고. 하와이 누드비치 40대에서 80. 80대. 팔사님 11개 감사합니다. 그냥 뭐 저는 목욕탕 가면 남자들은 그 밖에 그 오두막 아무튼 달아 앉는 데가 있어요. 나무로. 저는 거기에 아 이러고 누워있죠. 아무도 보다. 아, 평상에서 그냥 아 막 TV 보고 막 누워있어. 썬텐 올려?
아니? 괜찮아요. 내일 뭐, 대전에서 한 3시, 4시쯤 출발하니까, 오전에 사면 되지. 벤지님, 대전 목욕탕에서 본것 같아요. 숙이고 들어왔죠? 자, 일단 뭐 먹긴 먹었는데, 아쭈아님 55에 고맙습니다. 아, 이게, 아, 배가 안 부르니까, 이거라도 막 먹고 싶네. 아, 이건 좀 아닌 것 같아. 종강하니까, 아, 근데 오늘은 종강 느낌 안 났어요. 계속 바빠갖고. 제가 오늘 얼만큼 바빴냐면은, 이따 말씀드릴게요. 일단 오늘 잘 먹었습니다.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. Thank you.